친구가 둘러보고 있는데 혹시 뭐 좀 불편하거나 좀 그런 게 괜찮은데? 연결이 되셔야죠. 무력해진 게 직장에서 좀 동료랑 좀 관계가 많이 안 좋았어요. 그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누구의 편도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 편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죠. 싫다, 사람도 싫다, 만나기도 싫고 그 뒤로도 더 누굴 만나거나 연락하거나도 더 안 했던 것 같고요. 그 뒤로 굉장히 무력감이 조금 심해졌던 것 같아요.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. 어떡해. 남편은 제가 계속 하소연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잘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 말해주기도 하고 남편 덕분에 조금 더 힘을 낼 수는 있었는데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집에 많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뭔가 침체되는 그런 기분이 들죠. 하루 종일 저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. 근데 뭐 제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아요. 엄청나게 장문의 카톡들을 많이 보낼 때가 많아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읽어보지도 못할 때가 많고 또 일일이 답장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. 와. 근데 대화라기보단 되게 혼자 읽기가 힘들. 일방적인. 아, 많이 안타깝네요. 완전 또 입장이 달라요. 이렇게 보니까.